4위는 2008년 주목받는 여배우 윤은혜 씨. 3위는 최고의 프로듀서 박진영 씨고요. 2위는 띠군요. 바로 장동건 씨입니다. 2008년에도 매력이 넘칠 것 같은 남자죠. 연예가 중계 스타 앙케트 리서치는 다음과 같이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2008년이 가장 기대되는 GP스타 1위는 바로 서태지 씨입니다. 2008년에 또 다른 신동을 불러일으킬 것 같죠? 자, 이 밖에도 무전연 GT를 가진 스타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보시다시피 너무 다 뛰어난 외모와 끼와 재능을 가지고 있죠. 계속 주목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많으시네요. 정말 많죠, GT가. 네,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2008년에도 연예가의 행복한 소식들만 가득하기를 기대합니다.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 씨를 만나기 위해 카페에 왔는데요. 데이트 현장이 목격됐습니다. 보시죠. 제가 들어가서 진상이 어떻게 된 건지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형사 같지 않습니까? 근데 네, 함께 계신 분은요. 탤런트 유건 씨입니다. 조수미 씨가 고모라고 하고요. 한국에 언제 오셨어요? 저 좀 됐죠? 며칠? 3주! 아니 3주밖에 안 됐는데 벌써 남자친구가? 아 어떡해! 정말 연기력 대단하시죠? 여러분들 즐거움을 위해서 직접 준비하신 거예요. 우리 건이는 제가 83년도 유학을 떠났을 때 건이가 태어났어요. 뭐 영화 나올 때도 보고 하나님 안녕하세요 그 KBS 예. 거기서도 보고 네. 왜 은혜 선생님 조수미 씨의 조카 유건 씨입니다. 분명히 조정익이라고 하죠. 예, KBS 드라마 안녕하세요 하나님에도 출연했습니다. 꽃미남 탤런트죠. 우리 가족 노래 잘하니? 어때? 넌 좀 잘하고 네가 제일 잘하지 그 중에서. 아니에요. 저희 집안에서는 제가 제일 잘하고요. 그 다음에 넌가 같다. 그 다음에 건인 것 같아. 천상의 목소리 조수미 씨. 그녀가 펼친 요한 스트라우스 공연이 네티즌이 뽑은 올 한 해 빛낸 세계 최고의 공연으로 뽑히기도 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마 이런 좋은 소식 들을 때마다 진짜 와 너무 감동이야. 정말 현장에 있으면요. 소름이 돋아요. 최고입니다. 전 선배 입장에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같이 모여서 winners 정말 승리하는 그런 뜻에서 후배들을 격려하고 또 같이 오페라 아리아 같은 거를 부르면서 아주 멋진 그런 공연인데요. 네. 너 유건이도 왔었잖아. 네, 전 24일날 대구에서 네 대구에서 이제 공연 보고. 지난 16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조수미와 위너스라는 오페라 갈라 콘서트를 엽니다. 9개 도시를 돌아요. 2007년이 이틀 남았습니다. 전국에 계신 국민 여러분께 어떤 노래로 저희가 마무리하는 게 어울릴까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독특한 소재로 주목받고 있는 영화 헨젤과 그레텔의 출연 배우들이 지난 26일 아름다운 재단과 함께 특별 바자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출연 배우 청정명, 유지태, 박희순 씨 등이 직접 판매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이번 행사에서는 배우들이 기증한 소장품과 함께 영화 속에서 직접 사용했던 가구와 소품 등이 판매되었다고 하죠. 와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리고요. 소품들이에요. 구미 네, 이웃을 보는 좋은 취재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판매하는 거예요. 지금. 헨젤과 그레텔 영화 많이 사랑해주시고 이제 새해가 얼마 안 남았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앞으로도 스타들의 따뜻한 선행으로 뜻깊은 연말연시 보낼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어이구 감사합니다. 이제 올 한 해도 이제 정으로 갑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에 또 이렇게 여러 이렇게 단체에서 내
예, 놓은 이 구호가 있지요. 예. 사랑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는 것은 투자다. 네. 행복한 주주가 되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통계도 보니까 또 이렇게 나누고 기부한 사람들 그런 분들이 훨씬 더 부자가 되고 행복하다. 예. 그런 통계를 봤습니다. 이웃에게 따뜻한 올 연말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어느 때보다 주변 이웃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사랑을 나눠주는 그런 주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마무리 인사는 2008년 새해 희망뉴스처럼 네. 김생민 씨가 좀 해주시죠.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린아이 마음으로 사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08년에도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쉬움 없고 이루자 하는 거 다 이루시는 그런 한 해 되셨으면 좋겠고 해피 배꼽 인사 항상 가정에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화이팅! 음식을 올려놓고 있어 네가 사는 그 집 그 집이 내 집이었어야 해 네가 타는 그 차 그 차가 내 차였어야 해 네가 차린 음식 네가 낳은 그 아이까지도 모두 다 내 것이었어야 해 모두 다 내 아이였어야 해 어느새 해가 저물고 문 앞엔 내가 아닌 너의 남자가 나타나고 잊지 않겠다고 너의 추억에 난 좋은 남자로 남겨둘 거라는 얘기 너를 웃으면서 보내고 싶은데 그만 바보같이 눈물 흘리며